교통사고처리특례법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양심불량촉진법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갖다가 죽진 않았지만은 근데 보험처리가 그냥 끝나요.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인생이 끝나요. 그럼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사람 다치 원래는 옛날에 다 처벌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다치게 한 거, 치사 죽게 한 거. 5년 이하의 금고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게 형법 268조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도로 위의 무법자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총기로부터, 뭐 테러로부터 좀 안전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받습니다. 그만큼 테러, 또 비행기 사고라든가 이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그만큼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 저는 이 부실한 운전면허 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고위험, 불량 위험군으로 나온 상태에서 관리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면허 딸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양 사전입니다. 학과 시험에 합격한 다음 실기 시험을 치르면서 가슴을 조이는 응시자들. 평소에도 이처럼 처음 시험을 볼 때와 같은 조심성으로 안전 운행에 힘쓴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한때 운전고시라 불린 운전면허 시험은 2011년 큰 변화를 맞습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쉽고 간소해지면서 10명 중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라고 합니다. 수험생이 차에 앉아 직선으로 50m 정도 이동하더니 합격 소리와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시험이 제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험 전에 연습 한 번 없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선 50m면 안 돼 끼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로에 나와서 주행 연습을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가서 예전에 50여 시간 있을 때에 비해서 비용이 절대로 줄질 않았죠. 제도만 엉망이 되고 살인면허증을 그냥 길거리에다 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년 누적돼 왔었다. 합격률도 높아 이 가운데 심지어 중.